사실상 오늘 2015년 업무를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모시고 2015년도 대구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시민께 보고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시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새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또 금년에는 꿈꾸고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면서 준비된 신년 기대 안반대의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성과 함께 제1모직 부적지에 개발하기로 한 창조경제단지는 1월 중에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착공하고 도청 이전 부적지 개발을 본격화하여 역동적인 창조경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도심 재창조로 대구의 모습을 확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외곽 성장에 치중하여 도심은 낙후되고 삶의 터전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제는 낙후된 도심을 재창조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공감 정책 혁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와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세계로 열린 글로벌 대구 기반을 구축하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의 국제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적극 발굴하여 천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한 뿌리인 경북과 한 차원 높은 상생협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경북도청이 올해 하반기에 이전할 예정이지만 그간 다져온 협력 기반을 토대로 경북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참여로 대구형 신거버넌스 협치 모델을 창조하겠습니다. 현장 소통 시장실은 테마별로 운영하는 등 더욱 다양하게 준비하여 시장인 저부터 민생 현장에 찾아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은 확실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250만 시민과 함께 대구 바로 알기, 대구자랑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을 통해서 대구의 전체 총생산에서 몇 프로 차지하는지 지금 통계마다 들쭉날쭉입니다. 대체로 한 2.6%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통계부터 정확하게 금년도에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관광도 타케별 맞춤형 관광 정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테면 국내 관광 그리고 해외 관광객 중에서도 지금 중국 관광객, 유럽 관광객, 그리고 일본 관광객 등이 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타케별 맞춤형 관광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오는 선호도 부분들과 관련된 기호 관련된 그리고 이분들이 대구 관광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은 통계의 관광학은 금년도부터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한 차례 대구 관광 코스를 한번 점검을 했고 그리고 1월 달에 3개 코스를 나머지 코스를 휴일날 잡아서 다
돌게 됩니다. 한 4개 코스를 제가 직접 가면서 관광 안내판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표지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관광지의 안내 부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객들에게는 작은 이벤트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어줘야 됩니다. 스토리텔링, 대구 관광은 스토리텔링 관광 중심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랜드마크 이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관광이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스토리텔링을 보다 현지인의 시각에 맞게 풍부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상징화하고 그리고 그 상징화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라는 점을.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관광은 그냥 보는 관광이 아니라 볼거리, 몰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살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소품으로 기념품을 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와서 대구에 가서는 꼭 하나 그거 기념되도록 사와야 된다라는 브랜드 상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관광협회와 상의해서 이 쇼핑을 위한 이 그러한 뭐랄까요 전담 판매소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지 그리고 도심에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동 2박 3일 대구 경주 안동 4박 5일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은 대구 경북이 연계관광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숙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준급 급별로 숙박지 급별로 숙박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질 않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소스텔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완비될 때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세계물포럼까지 지금 우선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세계물포럼 이후에 좀 중장기적인 관광산업 발전 계획 하에서 천만 관광대구를 위한 일을 시작할 생각입니다.